이번 시간에는 햇빛을 받으면 움직이는 왕눈이 메뚜기 로봇을 만들어 볼까요? 태양광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벼가 있다. 먹으러 가볼까? 벼 근처에서 메뚜기 발견! 너무 놀라 멈춰버린 메뚜기. 제발 살려주세요. 알겠다, 메뚜기야. 잘 살아라. 구성품입니다. 개인 준비물로 팬츠를 준비해 주세요. 제작 방법입니다. A1 구멍 사이로 철사를 넣어 영상처럼 만들어 줍니다. 철사를 넣은 A1을 영상처럼 A3에 끼워 넣어 줍니다. A3에 철사를 정리해 줍니다. 작은 축과 큰 기어를 끼워 줍니다. 모터에 힘의 작은 기어를 끼워 줍니다. 양면 테이프로 B3에 붙여 줍니다. 태양 전지판을 붙여요. 전선을 구멍 사이로 통과해요. 모터를 A3에 끼워줍니다. 모터의 전선을 정리해줍니다. B3을 A3에 끼워줍니다. 큰 기어와 작은 기어를 맞물리게 배치합니다. 중간 기어를 끼워줍니다. 기어끼리 잘 맞물리도록 배치합니다. 중간 기어를 축에 끼워 조립해줍니다. 기어 달린 축을 조립해줍니다. 기어끼리 맞물리도록 배치합니다. A2에 B4를 끼워 조립합니다. 메뚜기 몸체를 서로 끼워 조립합니다. B5를 끼워 조립합니다. 중간 축에 A4를 끼워줍니다. 방향을 주의하여 메뚜기 다리를 조립해줍니다. 메뚜기 다리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긴 축과 B6, A6을 서로 끼워 조립합니다. A5도 조립해줍니다. 메뚜기 다리를 조립해줍니다. 메뚜기 다리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B7을 메뚜기 다리에 끼워 조립합니다. B8을 메뚜기 다리에 끼워 조립합니다. B1을 메뚜기 몸체에 끼워줍니다. 눈알을 B1에 붙여줍니다. 왕눈이 메뚜기 로봇이 완성되었어요. 태양을 비추면 메뚜기가 움직여요. 실내에서는 백열등을 태양 전지판에 비추면 메뚜기가 움직입니다. 세원고 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